임금님에게 진상되던 거제 견내량 돌미역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네, 최근에 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 있죠. 바로 미역인데요. 미역하면 탄생의 순간 함께하는 산후조리용 음식에서부터 방사능 해독 음식으로까지 잘 알려져 있는 건강식재료인데요. 그동안 보셔왔던 양식 미역과는 다릅니다. 100% 자연산 거제 견내량 돌미역 준비했으니까요.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한 묶음에요. 500g을 챙겨드립니다.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 준비했으니까요. 온 가족과 함께 맛과 영양까지 챙겨볼 수 있는 거제 견내량 돌미역 지금부터 함께 해보세요. 네, 귀하디 귀한 거제 견내량 돌미역 제가 아예 꺼내서 좀 보여드릴게요. 한 묶음에 500g 챙겨드리니까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이 미역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실해요? 빛깔도요 다르죠? 노르스름한 이 빛깔이요 이 거제 견내량 돌미역의 특징이래요. 해풍과 그리고 햇볕으로 자연 건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미역을 드셔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남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르는 견내량 해협이죠. 이곳에서요 바닷속 안반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미역이 품질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 어업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따야지만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또 이 견내량 해협은요, 물길이 좁아서 유속이 빠릅니다. 또 수심이 낮기 때문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좋은 미역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100% 순수 자연산의 미역이다 보니까 사실 5월과 6월에 딱 두 달 정도만 채취를 할 수 있어서 더 귀하다고 해요. 그 제철에 채취한 미역을요, 거제의 깨끗한 바람이 완벽하게 말려줍니다. 사실 저렇게 미역을요, 완전히 자연 건조로만 말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데요. 공을 들여 만드는 만큼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리는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거제 수엽이요, 크기별로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려요. 미역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먹어도 전 얘가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바다의 해풍과 이 햇볕에 잘 말려서 그런지 그 비리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입안에 감칠맛이 싹 돌아요. 네, 이 견내량 돌미역은요, 일반적으로 양식한 미역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부드러운데요, 오래 끓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또 오래 끓이면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기 때문에 산모형 미역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동안 보셨던 양식 미역과는 다르게 두세 배 정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영양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미역은요, 아연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여성, 특히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요, 이 미역이요, 데리고 밖으로 나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 미역에는요, 알긴산이 들어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돌미역에는요, 이 알긴산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만을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진상되던 귀한 거제 견내량 돌미역, 거제 수협에서 구수한 맛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